지금 제가 원두 커피 시켰는데요. 할머니가 아저씨 장사도 나이를 많이 잘하시네. 먹었고 인공도 적고 예. 저국지사는 일본 지사도 적고 인공 때는 막 사람을 막 묶어서 리벨은 바다에서 막 떠다니는 게 사람이었고 인공 때, 인공 때 죽여가지고. 그 죽여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막 바다에서 떠다니는 게 사람도 막 그리고 뭐 들어가 막 물리면 까마귀가 떴고 인공 때 까마귀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시체가 그래도 어머님 네는 피해를 안 입었나 보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피해 본 것도 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없어. 외지 일본에 사람들이 막 인공 때는 그랬다고. 막 물들러 막 그렇게 사람을 죽여서 막 그렇게 바다에다 던져버렸으니까 막. 여기 홍도 사람들은 왜 피해를 안 봤을까요? 그래 모르게. 아, 어떤 그래요? 그랬죠. 그러고는 막 이렇게 머드렛 때리가 막 죽은 사람만 밀리지만 까마귀가 뜯고 뼈를 막 바닥에 떠다니고. 그러니까 이 바다 떠내려왔구나, 그런 것만 시체들이 홍도 앞바다로. 그런 것만 봤어. 주민들이 피해를 본건 아니고. 주민들은 오고 한거 주민은 피해 본 일이 없어. 그럼 6.25때뭐 여기 징용 끌려가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인민군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 것도 없어. 여기에? 그런 그럼 것도 6.25도 모르고 지나갔겠네요? 그렇지. 일본 지상 때는 비행기에 가다가 폭발 당긴다고 아, 일제 때. 자리를 문에다가 대르고 자고. 일제 때는 좀 피해를 봤는데, 6.25 때는 피해를 하나도 안 비행기에 봤다고요. 갔다. 일본 지상 때도 피해 본 일이 없어. 비행기에 가다가 불이 쓰면 폭발 당긴다고 자리를 문에다가 대르고 자고 그러더니. 그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들어오진 여기 않았어. 일본 군들이. 그런데 이제 비행기가 감주로 불보면 폭발 땡긴다고 자리에다가 이렇게 문에다가 자리를 그렇죠. 예. 가라고 밤에. 예, 밤에 불 가르고 끄라고 하고. 그런 것은 봤어도 그런 무엇은 6.25 때도 인민군도 안 들어오고요. 안 들어오고 그런 피해는 그렇구나. 여기 홍도에서 많이 나는 저기 뭐야? 고기는 뭐예요? 뭐가 많이 나요? 막 우럭 그 농어 불볼라 그런 거 많나 여기 이제 그런 잡은 사람들 다 저승해가고 예. 이제 사람들은 젊은 아구들은 이제 옛날 같이 그런 거 할지 모르지. 아, 그러면 어머님은 여기 홍도에 몇 년이나 사셨어요? 나는 3년 살아 여기 본토에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여기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결혼하고 할아버님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러면 할머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이제 딱 9학년. 9학년 90살. 저희 어머니가 지금 95살인데 그래. 예, 요양원에 계시는데 굉장히 정정하시네요. 저희 어머님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할머님이 여기 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 파주로 된게 아무래도 아, 젊으면 아드님이 없을 때 이렇게 아들 아침 매일 저녁으로 갔대. 야, 아침 아버지 이제 일찍. 뭐 바쁠 때는 내가 가서 봐줘. 아, 그럼 어머님은 지금 뭐 하세요? 이거 나? 말고 다른 뭐 저기 바다에서 일하시는 건 없어요? 인자는 나이 먹어갖고 안 하지. 아, 해녀에서 옛날에 전복도 많이 잡고 해삼도 많이 잡고 소라도 많이 잡고. 해녀도 하셨어요? 그렇지. 오, 몇 년이나 해녀를 하셨어요? 몇 년에 따져 이제 막 나이 먹을 때 80까지 했었어. 80이요? 그럼 10년 전까지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 근데도 이렇게 정정하시네. 전복도 많이 잡고 소라도 많이 썩잡고 예. 아주 전복도 이런 전복 많이 썩잡고 그렇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네. 그리고 이제 해녀 작업을 가서 전복을 잡으면은 우리 친구가 네. 나보다가 굵은 전복만 잡은다고 그랬거든. 아. 그랬는데 이제 꿈속에서 거기들 한번 예. 우리 친구가 예. 거인데 나는 이쪽 앉고 저는 이쪽 앉았는데 예. 노래를 부르자고 예. 말안 하더라. 나는 막 쩡글쩡글하게 막 노래를 불렀어. 예. 그런데 우리 친구는 이쪽 앉아갖고 딱 이렇게 나란히 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노래 부르자고 말을 안 하더라 그렇게. 삐져가지고요. 아이고 이제 꿈약을 할게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예. 할게는 죽은 사람은 말을 안 한다. 아, 그 친구는 죽었어요? 죽었어. 일찍? 이렇게 죽었어. 그렇게 노래를 놀러 가면은 내가 노래 보면은
저도 노래를 잘 부르면서도 나만 노래만 부르면 제가 하지야 그랬거든. 예. 그런데 예. 이렇게 오른쪽가 나란히 앉았는데 노래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 다른 이제 사람들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네. 죽은 사람은 말을 예. 그럼 결혼은 몇 살 때 하셨어요? 응? 어머님은 언제 시집 갔어요? 몇 살 때? 22에.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예. 김. 김단춘. 김단춘. 아, 이름도 이쁘시네. 그러면 자녀는 몇이나 두셨어요? 8남매. 우리하고 똑같네요. 우리 어머니도 7남 1년대. 8남매 어떻게 됐어요? 딸 6. 아들 형제하고 딸 6. 우리는 아들 7에 딸 1. 저희 집은 딸만 논다고 막 찌가집자 막 지금 찌가집 애가 막 힘들죠. 와, 그럼 아들이 몇째에 나왔어요? 딸만 나오다가? 딸 둘 낳고 아들 낳았어. 딸 둘 낳고? 그럼 뭐 딸 많이 낳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구박을 했네요. 구박을 하고 아주 재밌다니까. 시집에서 시어머니가? 찌가집자 뭐 6, 5 낳고도 아들 낳는 사람도 많은데 옛날에는. 그렇게 딸 아이고 아들만 낳은 사람들도 그렇고 딸 낳은 사람들도 다 자기 밥 타고 자기 사는데 그렇지. 그러게 부모가 이 세상에 밥 한 그릇 못 먹고 산 밥 타고 복 못 탄 사람 없거든. 그렇지. 다 자기 먹고 살 복은 타고 나가고 사니까. 그럼요. 어머님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나 옛날에 젊었던 많이 잡고. 예. 그거 가지고. 가면은 상도 타고. 그래서 그 애기들 다 키우고 그랬어요.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장남 백숙에 불어갖고는 뛰어서 벽을 내서 한데 그때 세상에는 아주 소년노동인도 억지로 왔다 그랬는데 예. 아 뭔 톱이나 주든다지나 목에다가 목을 걸어주더라. 예. 한 노래자랑을 뼈을 내서 한데 사람들이 예. 많이 모여 그때 아주 억지로 소년들도 왔죠. 전국 노래자랑 노래자랑을 왔죠. 송혜 씨 왔던 거 KBS에서 그래서는 가서 이제 고장난 백지게 물었거든. 예. 그랬는데 누다가 모두 걸어주더라. 인기상 받으셨나 보다. 장려상에 뭐 인기상 받았나 봐 할머니가. 그러고 이렇게 예쁘시고 또 한번 노래자랑 깨가서 하고 또 옛날에는 할게 살 때는 또 무엇이 있죠 그 거기서는 또 노래자랑 해갖고 파코를 그때 세상에는 어느 집 다가갔다. 네. 아, 그러시군요. 파코를 어느 집 다가갔어. 네. 아유, 꽃잎 자랑 불어갖고. 네. 노래를 잘 하시는구나, 할머니가. 그 노래를 하면 파코를 어느 집 다가갔고. 지금 노래 하실 수 있는 거 있어요? 응? 지금? 노래? 노래? 하나? 예, 네, 뭐 하나만 해주세요. 아니, 그거 갖고 노래 안 해. 그럼 친구들은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다 없어.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친구 하나 있는데, 예. 여수가 있다. 여수. 여수가. 지금 딸이 그 여수서 사게 그 딸 따라가서. 아, 그러면 가끔 전화 통화나 하시고. 뭐, 안 와. 안 와. 전화도 안 하시고. 여기 뭐지? 이 바닷가에 그 뭐지? 그 집이 그 저기 집이요 그런데. 네. 안 와. 그럼 바다, 집도 비어 있겠네요. 바다에 집이 아들 머리는 모두 사게 던지더라고. 아, 저 위에 올라가니까 빈 집들이 많더라고요. 빈 집. 예, 빈 집들이. 여기. 빈 집이? 예. 그가 비어 있는 집들. 비어 있는 집들. 그 해맞이는 우리 집이야. 아, 그 그래. 그래서 그 그까지 갔다 오셨구만. 예. 그 그만 강아지 깡아지고. 그 강아지를 못 봤는데 아무튼. 폐가 그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제가 빈집 하나 있고 예. 그 밑에가 빈집 하나 있고는 예. 그럼 그분들은 전부 육지로 나갔어요? 무치로 나갔어요? 아 우리 뒷집도 예. 가족들은 다 모두 두 달 잘 살아 모두 막 그런 인천 모두 그런 데 가서 살고 뭐 그러니까 육지로 나갔어. 육지로 나가서 살고 그러는데 예. 선지들 있어도 선지들 여기서 뭐지 여기 통나요 뭐 회장인 거만 뭔가 해도 저 쪽가 모두 죽을 집 있고 모두 네 집은 모두 비어 예 우리 집 있는 데가 그가 집 두 채 빈 집 예 근데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잘해 주셨어요? 좋은 남편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좋아했으면
그냥 뭐다가 가버렸는데. 아니 옛날에. 아 그럴 때. 어,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나 그렇게 살았지 안 두면 다 그냥 남하고 만나서 할 때게. 그러게 말이야. 응. 아, 할아버지가 아주 잘해주셨나 보네요. 어, 사랑하셨군요. 아니 그런데 네. 사람은 살아서가 사람이지 죽어버리면 예. 멋땅이다. 그러게. 살아서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일찍 돌아가셨구나. 일찍 돌아가셨구나. 예. 기적과 병원에서 돌아가서 갖고 예. 지금 당신은 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못 입게 그렇게 남겨버렸더만 예. 화장 못하게? 응, 화장을 못하게. 어, 왜 그러죠? 무한성당 땅에 가 계세요. 아, 무한성당에? 응, 천주교 땅에. 천주교 다녔어요? 응, 천주교. 아, 저도 천주교 다녔어요. 할머니도 천주교 다니세요? 내 제리도 그 다니놓고 오. 우리 집 멀어서는 고요새 태풍바위에서 났겠네 도움덕바위 밑에서 났겠네 지전자바위에서 났겠네 할아버지네들 거기 낳고 옛날에 갔다 오면 그랬지 근데 옛날에 할아버지들 무산들한테 절대 어디 인공으로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 우리 육지에 가보면 관광지 가면 맨날 너 때문에 그런 때도 가볍게 아주 맨날 모든 뭔 소설 안 갖다 놓고 뭐 개인 갖다 놓고 아, 롯데월드도 갔다 오셨어요? 응. 아. 제주도는 몇 번에 가보고 어디요? 제주도 몇 번에 가보고 그래서 울릉도는 그런 인공적인 관광시설이 없어 좋다고 울릉도는 안 가봤는데 아, 예. 손님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울릉도 아이고 여기를 와갖고 되게 좋다고 울릉도는 지금 풀보로 다닌다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예 울릉도는 안 가봤어 아 그래요? 제주도는 많이 가봤어 예 울릉도도 좋아요 좋지 그러면 나오거든 예, 예. 갔다 옛날에 하나우리를 거기 낳고 갔다면은 주전자가 바위에 내려서 낚었다 그러고 시르덕 바위 밑에서 낚었다 그러고 예. 방이만 그때 세상에는 거기를 많이 낳고 댕겼어 예. 난 냉자따라는데 누가 방이만 거기 낚으러 간대 안 가 어, 그 상포 전문회를 갔는데 예. 아주 나 아줌마들이 모두 막 음식을 놓고 털어 학생들한테 다 털라고 아 목포상고 응 예. 그 문학회에서 전문에서 그렇게 앉아서 모두 있대 그랬대 예 내가 보고 너희는 좋은 게 할게 그때 너가 학교 다닐 때 전문회를 갔는데 이러고 이랬는데 그때는 너희는 좋은 게 할게 못 사먹었는데 인자들은 돈도 다 할게 잘 사먹었더라 안 그랬대는 예 엄마 인자 아들은 그런 데서 그런 거 먹기도 하는데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 말이 맞대 예. 우리 손주 볼게 그 매층 매도로 사이다 한 병도 물 한 병도 갖고 오라고 전화하면 갖다 갖다 주고 그러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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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것 보고 그렇죠, 아, 예. 우리 아들 말이 편히 먹더라 그랬다 예, 다 요즘은 배달을 해주니까 다 배달이 예, 그렇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예. 강원도 가서 전망대에 가면은 뭐 이웃이 이웃도 다 거의 보면 사람 걸어다닌 것도 보인다는데 사람 걸어다닌 것도 안 보고 노란 진흙땅에가 네. 소나무만 한 낙지 아 통일전망대 거기도 가셨구나 네, 저 강원도 네. 그 전망대 어 멀리 가셨네요 거기까지 네. 가시고 갔는데 그렇게 아, 자식들이 데리고 갔어요? 아니, 뭐 식구들하고 다녀요. 아, 식구들하고? 어, 몇째 딸이 제일 잘해? 그런데 잘 데리고 다녀서? 다 잘하대. 다 잘해? 다 잘하대. 엄마 어. 모르는 사람 여기 갔다, 이거 세상에. 여덟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다 잘한다니까. 아, 똑같이? 아, 할머니가 아주 요령이 있으시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속썩인 놈도 없었어요? 한 명도? 어 정말 복이 많으시네 네, 할머니는 남편도 잘하고 그래. 잘했고 그 다음에 자상했고 네. 자식들도 속도 안 썩이고 그래. 아, 정말 복이 많으시네 가벼울게. 예. 엄청나게 근데 할머님 얼굴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편안하게 인생을 사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람 가지고도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지. 예. 아니, 우리
손이 한 일찍가 이렇게 참 이렇게 서운하시거든요. 아마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송이 아저씨 정말 좋아했었구나. 천년 백년 사냐 다 한 번 났다 한 번 간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예, 예, 그러셨구나. 송이 아저씨 돌아가서 안 울었냐고요? 안 울었어요. 저는. 안 울었어. 예. 아이고. 할머니는 울었어요? 울었어, 울었어. 송이 아저씨 돌아가가지고. 응. 너무 서운합니다. 송이 아저씨를 좋아하시는구나. 좋아하는 것보다도 인생은 한 번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 번 가면 생계 못 온디. 아니 의미나 서운하지. 그러시구나. 노래자랑 한마당 일요일마당 보고. 그랬는데. 천국 노래자랑도 좋아하시는구나. 노래자랑. 또 거기도 나가셨으니까 옛날에 여기 홍도에서 할 때 거기 나가셨다면서요. 홍도에서 할 때 계속 노래할 때 천국 노래자랑 하러 좋았다 기쁘는 사람들 많이 왔어. 홍도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 없네요. 그래서 많이 우셨구나. 송혜 아저씨가 돌아가가지고. 너무 서운합니다. 예. 할머니하고 동갑이네. 어느 사람은 안 죽고 사과만. 예, 그 양반 아은이인가? 그 양반이 그랬다고 그러던 나이가. 모르겠어. 나이는 몇 살 됐었는가? 예, 예, 예. 할머니하고 동갑이야. 그래? 예, 예. 네, 남자니까 오래 사신 거죠. 예. 너무 서운합니다. 예. 그러셨구나. 예. 아,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요즘 하나 둘 아기 낳는 건 아주 못된 일이라고요. 그렇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낳는 거 소장으로 낳는 거 있고 부르장으로 낳는 거 있고. 예. 그러려면 하나 둘 거 낳아갖고는 안 되지. 요새 사람 그 저 편한 거 지려고 그러는데 그거 뭐 안 될 일이야. 그럼 몇이나 낳으면 좋겠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몇이나 낳았으면 좋겠어. 그것은 알아서 하게. 알았어, 지네들이. 이거 같이 간 며느리가 그 딸들 아들한테 나게 3명이. 예. 그럼 손자는 전부 합쳐서 몇 명이나 돼요? 손자들 많이. 아니 그 전부 다 합치면? 예, 니 있는 사람도 있고, 집 있는 사람도 있고, 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한 20명 되겠네요. 그러지, 그렇게 돼. 그러시구나. 예. 30명. 30명? 한 20명이요? 예. 저희 집은 18명입니다. 이 아들 또 아들 하나, 딸 둘, 세 명. 셋이네, 이 아들은. 예. 큰 아들 또 아들 둘, 딸 하나, 셋. 둘째 딸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예. 밑에 딸이 아들 둘, 딸 둘. 네 명. 거기는 네 명이고. 네 명. 예. 세 명, 네 명씩은 다 있네요. 예. 예. 둘에서 네 명. 밑에 딸도 아들 둘, 딸 하나. 셋이고. 한편은 못하겠다 한편하게 살잖아. 예. 옛날에 우리 세대가 힘들게 못하랬지. 예. 8명을 다 키우셨는데 옛날에는 혼자서도. 그러니까 8명이 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대학은 못 보니까. 그래도 옛날에 고등학교 나왔으면 잘 나온 거죠.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우리 아들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저씨나 말을 물어 왔는데. 예. 아저씨께서 감당 안 봤어 그랬더니 당신은 사람인데 손님 모시고 온 사람이다 그러더니. 예. 모시고 온 사람이다 그러더니 이 아들 연애할게 나왔어요. 상고 나왔다. 아들 잘했어. 상고는 공부 못한 사람 못 가라. 그렇죠. 옛날에는 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상고 갔으니까. 공부 못한 사람 못 가라. 예. 기대봉에 도시락 갖다 놓고 산나물 캐러 다니셨다면서요.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따 해갖고 네. 모여갖고 거기서 네. 또 도시락 먹고 그렇게 또 놀고 옛날에는 친구들끼리 마을 친구들끼리 재밌었겠네요. 막 그때는 저 곤드레라고 그런 나물떼다 팔기도 하고 예. 원철의 나물떼다 팔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그런
없죠. 그러고 인자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도 말고. 예.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그거 산나물 캐다가 다 이렇게 먹었어요? 식구들이? 팔지나? 언제는 그러니까 사람은 팔지 않고. 그러면 옛날에는 관광객들이 안 들어왔나요? 여기 홍도에? 홍도에? 예, 예, 옛날에. 옛날에 안 옛날에 옛날에가. 아, 안 들어왔어요? 옛날에가 안 들어왔고 저 바돌밭에가 텐트 칠 때가 없고. 아. 옛날에가 많이 옛날에 많이 들어왔다고요? 예, 옛날에 많이 들어왔어. 아, 그래서 저쪽에 텐트 치고? 바닷밭에다가 텐트가 칠 데가 비치고 잔디밭에다가 텐트가 칠 데가 비치고. 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많이 왔어. 인자는 손이 많아. 아, 부자 되면 많을 것도 아니고. 아니, 지금은 여기 쾌속선 타고 많이 오잖아요. 그래도 그때가 잘 온다고 말이에요. 아, 옛날만큼 옛날만큼 안 들어온다고요? 그 시절에는 예. 저 안행선 타고 가게도 가자 돌아서는거 오는 때도 예예 예. 안행선 타고 만든 게 어 가고도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고 가게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서 안행선을 타면은 예. 그 안행선이 가게도를 돌아가고 또 홍도를 오는 때가 있다. 어 가고도 들렸다가 흑산도 들렸다가 홍도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왔어요. 흑산도 들려갖고 가게도 가갖고 예. 또 가게도 흥도 와갖고는 목포로 예, 흥도로 흑산도로 예. 저도 가거도에서 흑산도로 와서 흑산도에서 하루 자고 지금 일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